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 시간이에요. 지금 뭐 이것저것 오늘 제가 영상 업로드를 좀 했더니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네요. 워낙 잘 돼서 일단 하나씩 읽어보면 질문이랑 같이요. 일단은 갱묘님, 지금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인데, 이제 과제 피드백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랜덤은 듣고 있는 중인데 다시 변수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응용하게 공부해야겠네요 라고 하실 정도로 좀 자극을 받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조재영 님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명 팀원이 이렇게 천명 팀원이 댓글 달았네. 현주 팀원이 되게 괜찮은 회사 갔다는 소식에 이제 천명 팀원이 댓글을 달아줬고요. 그리고 신원님이 수강 못하고 있지만 진짜 자주 와서 듣게 되네요. 팩트가 참 좋아요. 아무튼 되게 감사합니다. 반응이 되게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어요. 요 질문 최동규님이 지금 해주셨는데 요 질문 때문에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지금 보면 반응이 나름 이게 소소하게 전 이거 막 그냥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잘 보고 계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하트 눌러주는 게 제가 이제 댓글을 봤다는 뜻이니까, 제가 특별히 댓글을 따로 안 달아드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가 하나 이렇게 누르거든요. 답변 이렇게 다 눌, 아, 내 거는 누를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눌러드립니다. 아무튼 팀노바, 이게 질문이에요. 동규님이 팀노바 학원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돈을 모으고 있지만 제가 다닐 수 있을 때쯤 팀장님이 맘 바뀌어서 학원 운영 그만두실까봐 요즘 너무 걱정됩니다. 좋은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 봐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커리큘럼 만들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리고 원래 계속 했었잖아요. 저는 팀노바 창업 전에도 교육은 20살 때부터 놓지 않고 꾸준히 해서, 그러니까 학원을 이런 교육기관을 차릴 생각이 없었을 뿐이고 그냥 과외나 소소하게 학생들을 원래 가르치고 있어서 그거는 계속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팀노바를 그만두게 된 게, 그만두게 된다면 아마 이제 제 철학적 방향, 제 인생에서, 근데 이거는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기계인간 팀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파트장들이랑도 얘기가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의 혼자 입장만 생각하자면 제가 만약에 팀노바를 그만두게 된다면, 아마도 철학적 방향? 제 삶에,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저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모토는, 제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남한테 간접적인 피해는 안줄 수가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런 이제 제 삶의 방향이랑 맞을 때이 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싫은, 남의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되게 잘 사는 거를 제일 지향해요, 제가 삶을. 그리고 이제 제 행복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 삶에선. 근데 이제 일이 좀 힘들고 고된 것까진 좋은데 건강이 너무 악화될 정도까진 일단 하고 싶지 않은 게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팀노바 이제 교육을 이제 학원, 그러니까 교육을 메인으로 하는 거를 그만두게 된다면 아마 건강 악화가 제일 클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건강이 악화가 안 됐어요. 다행히도 뭐좀 회복이 되고 막 그런 게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마 철학적 방향에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그만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세계여행을 막 떠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외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마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올인해서 공부하는 건 별로 제 취향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이제 20살 때부터,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저희 그 팀노바에 관심을 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은 20대 초반 이상이에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그 분들이 가장 팀노바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20살 때,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고 막 그렇게 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잘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지금 14년 동안 조금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인생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나름 업적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름대로 크고 작은 업적 되게 많았고, 그 사이에서 스카웃 제의도 많이 받았고, 무시도 받아본 적도 있고, 무능하다는 게 뭔지도 알고, 삶이 그렇게 오래 살아왔었는데, 근데 이제 좀막 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쫙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정말 뭐한 달, 두달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뭐한 달만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만약에 좀 나중에 팀노바 몇 년이 지나서, 사실 지금도 저에게 막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취업 컨설팅, 기계견 팀장님이나 다른 파트장들이 워낙 훌륭해서 많이 서포트를 잘 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종 단계, 응용 2단계, 그 다음에 취업 쪽은 저 혼자에게, 취업 컨설팅 쪽은 제가 전담을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제가 혼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SNS 관련 운영도 제가 거의 전담하고 있고, 뭐그 다음에 운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이게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칠 때 그만두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당장 뭐 사라지고 이러진 않을 건데, 저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격은 아니라서, 막 이렇게 무조건 막 이렇게 계속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잘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알리바바의 마민 회장이 나왔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회장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게 이제 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쉬는 걸 갈망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진짜 쉬고 싶어서 쉬지 않았나 싶기도 하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실 중국의 정치 권력적인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긴 하고, 뭐 그게 그럴듯하기도 하면서도, 제 한편으로는 교수들 보면 안식년이라 그래서 막 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좀 쉬고 싶을 때 아마 그만두지 않을까, 그만둔다면. 근데 좀 지쳤을 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개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지금 내부에 이제 그 파트장들이 이제 팀노바에서 전문적으로 왕초보 교육자들 교육해서 양성해낸 지가 벌써, 동훈 파트장이 제일 오래 됐을 거예요. 동훈 파트장이 첫 저희 파트장이었으니까. 동훈 파트장이 지금 3년이 넘게 하고 있고, 수영 파트장이 2년이 넘었고, 그리고 퇴진 파트장도 2년이 넘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트장들의 숙련도가 늘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짐을 덜어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수 있을 때 그때 되면 그런 게 가능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면은 팀노바가 존속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지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들. 근데 요즘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걱정해주시고 좀 팀노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냥 그걸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기관인데 이렇게까지 걱정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그 와중에도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어서 그냥 사라지기엔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근데 쉬고 싶은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좀 약간 뭔가 이제 한편으로 보면 좀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네요. 좀 항상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잘해야만 하고 막 이런 삶이 좀 지겹긴 하네요. 그래도 뭐 오늘처럼 뭐 현주나 어제 뭐 윤주 같은 친구들 이제 한명한명 이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 돼서 나가는 모습 보면 그리고 그 친구들 옆에다 응원해주고 아니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제 컨디션이. 또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 보면 좋기도 하고 뭐 그럼 또 힘이 나다가도 또 이제 뭐일 힘들면 에라이 이 그지 같은 세상으로서 약간 그런 거좀 있어요. 일의 강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을 다 누군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강사들이 했지만 이걸 주기가 그러니까 주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그제 응용 2단계에 올라오면 포기 확률이 이제 굉장히 낮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응용 2단계까지 올라온 친구들은 포기 진짜 사정 있지 않는 이상은 잘안 해요. 거의 그래서 그 친구들 한명한명한명 코칭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좀 일의 강도가 업무 강도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개발이란 게 절대 쉽지가 않고 제가 본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준비해서 가면 너무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삶이 너무 뻔한 느낌? 아, 물론 무료하게 사는 게 꿈이신 분들은 팀노바가 안 맞는 거고요. 좀 액티브하게 살고 싶다. 나는 좀 직업 선택 결정권에서 내가 회사 선택도 내가 하고 좀 이렇게 우위에 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아보기도 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콧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한 개발자들이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개발자면 본인이 뭐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가 이제 맡은 바 친구들까지는 다 하고 그만둘 생각은 있어요. 요즘은 좀 힘드네요, 진짜. 이제 아무튼 좀 힘든 거, 그리고 철학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요가 없을 때, 이거는 뭐 제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강제로 그만둬지는 거겠지만, 저는 굉장히 제가 지금 당장 망해도, 한편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게뭐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생각 들어요. 시장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팀노바 같은 교육기관을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관이라면 이 세계관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니즈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갈길 가는 거죠. 근데 그뭐 불행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 미어 터져요, 사실은. 미어 터지고
근데 이제 학생 미어 터지는 게 이제 왜 인원 제한 같은 거좀 봤잖아요. 한 달에 진짜 많이 뽑아도 24명 이상 안 뽑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 다 포함해도 많이 올라와요. 수업에 엄청 많이 올라와서 이제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많이 힘들어서 1대1 코칭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왜냐면 이렇게 보면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그건 약간 타고나가지고 보면 알아요. 아, 얘는 이런 문제 생기겠네, 뭐 이런 거. 이게 한두 주 봐서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래 보다 보면 얘 코드 짜는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얘 지금 뭐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이건 개발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개발적인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제가 사람을 보는 능력 같은 거, 그리고 그대로 또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 애들이 약간 점쟁이처럼 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관찰력이 좋은 거죠. 좀 관찰력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잘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잘하게 잘 만들어주죠, 이 친구의 세계관을. 그리고 저한테도 좀 엄격해야 되는 게좀 있어요. 이 일을 잘하려면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슬슬 좀 지치는 거죠. 몸이 안 받고.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게, 아,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결국에는 췌장암이란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건강한 게 낫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의 인생으로는 계속 일만 하다가 그렇게 간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거든요. 제 삶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하고 싶은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갈 때마다 항상 좀 예민해요. 그 전날에는 예민해지고, 막상 가면은 또 잘해요. 또 잘하는데 이제 조금 무대 올라가는 어떤 연극 배우처럼, 아니 무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처럼 조금 긴장은 좀 돼요. 그래서 그날 좀 예민합니다. 그날 좀 수업 때 예민하고,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죠, 그런 면에서. 근데 그게 이제 매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죠. 매주. 이게 되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연극 배우면은 준비하는데 진짜 힘들지언정 막상 무대 올라가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팀노바 코칭 방식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매번 시나리오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상태나 이 학생이 지금 다루는 기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코칭하면서 다루는 기술의 범주가 너무 넓어서, 와,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막 까먹을 때도 되게 많고, 그럼 다시 찾고. 그리고 이제 한 친구 한 친구 봐줄 때 집중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집중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사람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한계치가 존재하는데, 거의 매번 끝날 때쯤에는 갱신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거의 쓰러지듯이 자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좀 힘든 모습이 쌓이고, 저도 이제 지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되게 부정적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좋긴 한데 저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도로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조금 빨리 이제 파트장들이 더 많이 늘어서 응용 1단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응용 2단계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는 거좀 배우고. 응용 2단계는 사실 꼼꼼함으로는, 만으로는 또안 되거든요. 세계관이 넓어야 돼요. 근본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강사를, 아니 강사가 이제 개발을 잘한다고 해도, 이게 또 개발을 잘하기만 해야 되는 게또 아니라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를 누구, 이 적임자가 국내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저 연봉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그 역량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정도 연봉을 줄 의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뒤에서 그냥 그냥 학원생 들어오고 취업 컨설팅이나 하고 막 이러면은 참 좋겠는데,
너무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건 팀노바 강사들이 좀더 성장하는 거, 파트장들이 성장해서 제 뒤를 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렇게 파트장들이 더 대규모 어려운 서비스들을 더 많이 다뤄보고 그러면서 경험이 더 쌓여야 여러분들 응용 2단계 가르칠 수 있게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기계견 팀장님도 이 팀노바 창업하기 전에 강의를 한 6년 정도 했고요. 그러면서 학력도 높았지만 나이도 많죠. 나이도 많은데 저보다 나이 많아요? 저보다 나이 많이 많죠. 한 4~5살 많을걸? 정확히 몰라요. 한 5살 맞나? 나이 꽤 차이 나요, 기계인 팀장님이랑.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 경험도 있고 뭐 오래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응용 2단계 하는 거고요. 근데도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취업이랑 연계해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취업이 급한 친구들, 바로 취업을 할 친구들은 주로 저한테 와요. 그리고 박사학위나 석사 따는 친구들이 주로 기계행안 팀장님 쪽으로 많이 가요. 왜냐면 그쪽 프로세스가 좀 장기적으로 공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계행안 팀장님한테 배우고 저한테 와서 인공지능으로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시장의 수요는 엄청 많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라서 좀 달라요, 취업이.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많이 갔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약간 조금 처량해지는 게좀 있네요. 아무튼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동규님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별로 최대한 안 사라지게 생각하고 있고 공들여서 이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어떤 사건이 빵 터지지 않는 한은 제가 쓰러진다든지 그래서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지금 이 상황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때 근데 저 지금 그렇게 만족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뭐 매출이 아예 없다. 뭐 이렇게 뭐 팀노바는 시장에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그만둘 것 같네요.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확실히 건강이죠. 약간 진짜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현기증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돈 모으고 있는 친구들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동규님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예전부터 동규님이구나. 동규님이나 이제 뭐 과로로 쓰러지지 말아 달라고 이제 종종 이렇게 힘내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빈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관리하려고 하는데 조금 성향이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는 몸이 많이 나쁜 건 사실이거든요. 좀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그냥 막 그냥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뭐 열심히 할 건데 건강이 제일 걱정되네요. 확실히. 아무튼 감사합니다. 동규님 열심히 돈 모으셔서 만나요. 제가 그때까지는 동규님 말고도 정말 많이 오래 이렇게 모으는 친구도 정말 많고 정말 많아요. 저희가 아는 사람들만 대략 리스트업만 해봐도 뭐 30, 40명 정도가 거의 돈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나중에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거의 30, 40명 돼요. 그래서 저희 대략 다 알거든요. 사연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한 버틸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스템의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조금 많이 힘들고 과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제로 휴식하는 날을 만들었잖아요. 이번 주에 화요일에 쉬었고, 원래는 저 쉬는 날이 딱히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저번 주부터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좀 좋더라고요, 컨디션이.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더 쉬면서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반응이 제가 느리더라도, 보통은 제 성격상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편인데, 제가 답변이나 이런 게좀 느려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해서 최대한 할수 있게 해볼게요. 힘좀 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팀노바 결과 좋잖아요. 결과 좋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업무 성취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하는 그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는 이런 거는 최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장의 니즈, 뭐저뭐 동규님 같은 분들이나 이제 이런 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들어줘요. 그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니즈도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희망적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